지금 열어봐도 돼요? 미쳤나봐. 아니 이번에 감초 광고 너무 웃기던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박지훈님께서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컷을 찍는데 속눈썹이 막 너무 예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츠스킨 상품기획팀장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츠스킨 상품기획팀 3년차 BM 이채린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대점하고 갈까요? 그러면? 아니. 제품 만들면서 진짜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개 만들기도 힘든데 저는 이번에 제품을 10개를 동시에 런칭하는 바람에 집중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 제품명 짓는 게 진짜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들. 이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상표권 짓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연차도 하나도 못 냈고 아직 남은 연차가 거의 1년 연차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거의 연차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름휴가도 당연히 못 갔고. 진짜 퇴사를 할까 이직을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여기가 이렇게 쫙 나오고 런칭이 되고 바이럴 영상들이 나오니까 그동안 쌓였던 그 퇴사 욕구가 하루를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츠스킨 하면 역대 모델들이 떠오르는데 기억나는 촬영 후기 알려주세요. 꺄! 저희 박지훈님께서 Y 이펙터 촬영 컷을 찍었는데 스킨케어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 결이라든지 이 피부 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무드로 잘 나오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데 박지훈님께서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컷을 찍는데 속눈썹이 막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고 너무 예뻐요 그냥.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렇게 뭔가 햇살이랑 이렇게 쫙 맞아가지고 비춰지는데 아 우리는 뭔가 피부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냥 이 속눈썹이 너무 아름답게 비춰지니까 그 컷으로 저희가 셀렉을 했습니다. 박지훈님 사랑합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 이번에 감초줄랭 캠페인에 김용명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김용명님이 정말 전문 댄서 수준으로 정말 댄스를 잘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너무 웃기셔서 스태프들 다 억참 챌린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촬영장이 되게 재밌고 화기애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핫하시기 때문에 이 전참시라든지 이런 데도 나오셔서 화장품 모델 됐다고 자발적으로 감초줄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잘 되려고 이러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감초 광고 너무 웃기던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감초줄랭 이름 자체는 제 아이디어이기는 했었는데 광고의 전체적인 콘티랑 이런 거는 마케팅에 BC팀하고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효리만 사랑해. 사랑해요 대리님.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에서 감초가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주연이 된 적이 없어요. 화장품에서 조연이었던 감초를 주연으로 한번 올려보자 하면서 이제 아이데이션을 했을 때 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연예인들, 네, 감초 배우들 예능이나 뭐 드라마, 영화에서 정말 빠지면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재미라든지 극적 요소를 위해서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데 그럼 이분들도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김용명님이라든지 김영호 여배우님, 김동규님, 박재현 서프라이즈 개, 한국지리 문쌤까지 해서 시작을 하게 된 캠페인이에요. 혹시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여기 있으니까 감초가 주연이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컬러 팔레트, 립 펜슬, 갈색 병 등 타 브랜드 저렴이템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부러 겨냥하고 만드신 건가요? 네. 네. 아마 일부 제품들은 겨냥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 아무래도 갈색병이 아닐까 싶어요. 갈색병은 겨냥을 하고 만들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 뷰티 프로그램에서 저희 Y 이펙터랑 이제 그 갈색병이랑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이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얘가 갈색병 저렴이다 라고 알려져서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소문이 난 제품이었어요. 네. 그렇게 난 거지? 뭘 타겟으로 해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줘서 속상한 아픈 손가락 제품은 그렇게 아파서 죽은 애들도 좀 많긴 하고요. 너무 많아요. 손가락이 다 아파. 곧 단종 위기에 찰. 진짜 저희랑 저희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파워텐 포뮬러.
바닐라의 크림 캡슐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파워텐 에센스가 유명하잖아요. 그 안에 크림 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으깨서 한 번에 쓰는 제품인데 휴대도 간편하지만 술 먹은 날 그냥 대강 세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도 안 씻고 자는데 얘를 바르고 자면 붙지도 않고요. 치 해소템. 술 많이 마신 날 걷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술을 먹은 사람 같지 않은 피부가 진짜 되는 거예요. 피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좋아요. 치덕치덕 그냥 다 바르고 자면 돼요. 목까지 그냥 다 바르고 자면 돼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그래서 이거 단종 될 것 같아서 쟁이고 있거든요. 이거 호흡기 달고 있는 거예요. 곧 따집니다. 학생들도 쓰기 좋은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만 다 가성비예요. 저희 건 가성비.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유분이 많고 지성 피부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타이거 시카 라인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 타이거 시카 레드르랑 데일리 스팟 젤인데요. 제 피부 타입은 지성 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앞머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피, 이마, 여기 헤어라인에 뭐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에는 이게 정말 폭발하고 폭주예요. 그럴 때 그냥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다 흡수를 시켜주면 차분히 가라앉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저는 이거 진짜 쟁여놓고 쓰는 아이템입니다. 이거 진짜 크죠? 이거는 300ml짜리 정말 가성비 클렌징 폼이에요. 유분도 많고 피부 울긋불긋할 때도 많잖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다 쓰셔도 자극도 없지만 거품도 잘 나서 피부가 정말 민감하신 분들도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그런 클렌징 폼이고 1년 동안 써도 이게 그대로 전 집에 있거든요. 에센스 종류가 너무 많은데 종류별로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조금 쉽게 피부 타입도 지성, 그 다음에 저는 건성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5개씩. 이 제품은 피오 이펙터 모공 루팡 제품인데요. 진짜 얘가 모공 도둑놈이에요. 경북 고령 어성초 추출물이 90%나 들어가 있어요. 모공 개선 인상까지 받은 아주 똘똘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LI 이펙터 감초줄렌인데요. 피부 고민을 감춰주는 그런 진정 에센스이고 지리산 감초뿌리 추출물이 무려 79%가 들어간 진정 에센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제품은 VC 이펙터 잡티케어 제품인데요. 얘는 이제 청토마토 추출물이 80%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미백 이런 브라이트닝에 효과가 좋은 비타민 저자극 에센스예요. GF 이펙터 속속 수분 수분 보습 에센스인데요. 겉보습, 속보습 임상을 받은 아이고 굉장히 수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프로폴리스 이펙터 윤광 요정인데요. 얘는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82%나 들어간 역시 고함량 에센스예요. 라이트하고 산뜻한 윤기만 딱 부여하는 제품이라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결보정 에센스고요. 고렴이 갈색병 Y 이펙터고요. 균일한 톤을 유지해줄 수 있다고 해서 덜리스 코렉터라고 영어명은 붙여져 있습니다. 영양사수 에센스고요. 영양폭탄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풍부한 보습감의 오일 에센스. 되게 건조할 때 발라주시면 좋아요. 탄력보스라고 해서 프랑스 콜라겐 추출물 74%가 들어가서 탄력에 가장 도움을 주는 리프팅 에센스입니다. 세라가드라는 제품이고요. 세라마이드가 되게 풍부하게 들어간 제품이고 저희 피부에 보습막을 튼튼하게 가꿔주는 에센스입니다. 이 링클 마녀는 그야말로 링클 프리를 선사해주는 제품이에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탄력 있는 피부, 링클 프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에센스입니다. 꼭 사용해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미쳤나봐. 질문판에 있는 모든 질문 다 답변해주세요.